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우엉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 우엉을 이렇게 껍질째 있는 걸 좀 샀거든요. 이거를 씻어서 우엉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런 야채 전용 수세미를 사용해서 문질러서요. 깨끗하게 씻어 보겠습니다. 흙이 많이 묻어있는 걸 사서 1차를 한번 씻은 거거든요. 근데 씻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까매지면 껍질이 벗겨진 부분이 다시 까맣게 색이 변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썩은 게 있나 없나 보고요. 썩은 게 없으면 그냥 껍질이 까매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말려주는데요. 이렇게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이게 몇 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많이 말릴 때는 오래 걸리고요. 이렇게 한 단 말릴 때는 몇 시간이면 되지만 6, 7시간, 뭐 10시간까지 말릴 수도 있습니다. 70도로 말려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바삭하게 다 말렸습니다. 이거 좀 바삭 말린 다음에 이거를 후라이팬에다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후라이팬을 좀 달궈준 다음에요. 저는 장갑을 두 겹을 꼈습니다. 섞어주면 됩니다. 그런데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오븐에다가 구워주면 더 편해요. 근데 오븐이 없으면은 이렇게 후라이팬이나 이런 냄비에다가 볶아주겠습니다.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천천히 구우면서요. 이렇게 또 냄새 나면 또 뒤집어주고 됩니다. 보면서 혹시든 한쪽이 너무 탔다 싶은 거는 버리면 됩니다. 너무 새까만 거는 버리겠어요. 그러면 불을 좀 약하게 천천히 해야 돼요. 아, 다 골고루 볶아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한참 볶아야 됩니다. 자,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볶은 거를요. 자, 좀 넣고 물을 따르겠습니다. 이제 차가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. 불을 좀 더 약하게 한 다음에요. 우엉이 혈관에 좋다 해서 뭐 여러가지 성인병에 다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. 우엉차 효능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자궁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.